네, 20번 가겠습니다. 58페이지. 자,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계약한 겁니다, 이렇게. 뿅. 그래서 일단 매매 계약은 아직 확정 외로 보지 않고요. 일단 무슨 상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놓고,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뭐야, 추인 하느냐 안 하냐, 그 딸린 거죠. 이때 상대받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최고권, 최고권이 있고 또 하나는 철회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몇 번 되고? 4번. 추인 거절하면? 최고해서 문제는 본인이 뭐죠? 갑이. 침묵하게 되면 효력이 2번. 추인 거절. 근데 이거하고 이건 다르지? 이건 본인이 뭐 하기 안 하겠다는 얘기고, 이건 답이 없을 때 법률 규정에서 추인 거절을 보는 거죠? 네. 철회는? 안 하겠다, 나도. 네. 뭐야? 2번. 2번이야. 아셨어요? 네. 이게 무슨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다르다.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 툭 튀어나왔네. 그러면 추인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다 볼까? 추인. 추인은 A점 때 효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B점 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추후로 뭐해서? 인정해서. C, 어디로 가고 싶다? 확정 유효로 가고 싶다는 얘기야. 4번으로. 효력에 문제 있는 게 뭐지? 추인 종류가 몇 가지? 추인 종류 몇 가지? 예? 추인 종류 몇 가지? 그럼 다시 또 써봐야 되겠네. 무효. 반대말은 뭐지? 유효. 무효는 1, 2, 유효는 3. 4번이죠?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효력에 어떤 게 문제 있어? 1번. 2번은 없나? 그럼 추인 종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야. 1번 불확정 무효를 쭉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2번이 뭐야?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불확정 유효를 추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계속 쪼개가지고 장난치고 계속 쪼개가지고 이 표를 놓고 공부하면 된단 말이야. 효력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 1번이 뭐야? 1번이 이렇게 불확정 무효 추인이 뭐냐고. 응? 이게 무권 대리를 뭐 하는 거예요? 추인하는 게 1번에 추인하냐? 2번 추인이 뭐지? 무효의 추인 있잖아. 무슨 행위?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소속이 어디야? 무효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무효 안에 불확정 무효 추인과 무효 안에 확정 무효 추인은 차이가 뭐야? 차이가 추인하게 되면 요거는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무효의 추인은 아니 원칙은 효력이 없어. 왜? 확정 무효니까 추인해도 효력이 있을 리가 없지.
다만 이제 알고 추인하면 이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계약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 그래서 이쪽은 뭐고 처음부터고 이건 굳이 들어간다면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3번 추인이 뭐야? 3번 추인이? 응? 불확정 위 주인이 뭐냐고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 할 수 있는 행위를 뭐 한다 추인한다 그러잖아. 그럼 이거는 소속이 어디니까 아니 이건 유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3번 추인은 소급표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뭐기 때문에 유로 그냥 다시 한번 확정 유로 만드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1번 제목이 뭐, 1번 얘기 뭐야? 무슨 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추인과 다르잖아. 그래서 1번의 추인과 3번의 추인은 의미가 다르다. 그런 뜻이야. 응? 그 1번 추인은 소급표가 있지만 3번 추인은 이미 무슨 상태니까? 위하니까 소급표 유무 따질 필요 없어요. 추인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 아니야. 어디서? 또 무효 취소 장난칠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나오면 하나는 뭐고? 소급표가 있고 하나는 알고 추인했을 때. 이건 뭐야? 그때부터. 다시 말할게요. 104조 추인 됩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처음 게 맞다니까 정답이. 왜 고쳐. 103, 104조는 무효 추인이 안 되지. 되는 게 뭐다? 107조하고 처음에 맞아요. 고르지 마라 절대 답. 처음에 찍은 게 답이 맞아. 두 번 답 아닙니다. 자, 거기서 1번 차이점 기억하시고 자, 2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인으로 계약을 했죠. 상대방의 상당 기간 정해서 취소할 수 있죠. 본인이 그간 내 확답을 뭐예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아까 걸렸잖아 지금. 아까 131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에? 상대방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해야 된다. 그다음 본인이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고 바라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추인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아까 그냥 넘어왔는데 44페이지 가보세요. 44페이지에 32번이 있죠. 사실 기출문제인데 다음 중 무슨 주의가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지. 그럼 발신주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최상발하고 기억 격지자 승낙 승격발 기억 맞겠지. 이건 매매계약 완결권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있죠. 이게 무권대리 최고가 아니잖아. 이쪽은 확답을 받지 못한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에 대한 해제 통지 있죠. 이거 무권대리 최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확답을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고. 또 리을도 제3자를 간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 합다 또. 무권대리 최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확답을 받지 못한 때.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무슨 주의? 받지 못한 때 도달주의고. 기억은 뭐예요? 발신주의. 거기 뭐 하나 딱 빠진 거예요? 발신주의. 최상발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이해하면 다시 58페이지 가셔서 20번처럼 어떻게 장난을 치더라도 답을 할 수 있어 없어? 공부하는 131조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 예? 이거 마지막 거 장난 쳤잖아. 뭐? 추인 한 것이 아니고 추인 거절로 가니까 틀렸죠. 세 번째, 본인이 추인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했다? 무권 대리한테 했어요. 근데
추인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격지자 할지라도 도달이 돼야지 추인의 효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이 이러한 추인이 있었으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경우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도달이 안 됐다는 얘기네. 그럼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인은요, 무권 대리인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 상대방의 철회도 무권 대리인도 좋고 본인에서도 좋아. 근데 유독 뭐만큼은? 최고만큼은 반드시 누구한테 한다는 거? 본인한테. 본인. 131조. 무권 대리 꼭 나오니까 131조 기준에서 딱 기억하시고. 네 번째 거 볼게요. 무권 대리 추인하는 거 있죠? 추인할 때는 그 무권 대리 법률행위 전체 해야 되지. 요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일부 추인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뭘 해줘야지만이?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효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추인하려면 뭐예요? 전부 해야 되지. 일부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뭐다? 무효가 된다. 자, 다섯 번째, 상대방의 무권 대리를 뭐 했어요? 철회했어요. 자, 마지막에 무권 대리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135조 책임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무권 대리인이 누구한테 책임지죠? 상대방한테 책임져야 되겠죠? 이건 언제 이렇게 135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책임 물으려면 첫 번째, 아니 보세요, 333이 뭐야?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으면, 주장할 수 있으면, 예? 이거 책임 못 들어와. 못 해요.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어야 돼. 두 번째, 본인이 만약에 뭐 하면? 추인하면. 이거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러니까 본인은 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가 싫어서 뭐 했으면? 철회했으면 지가 확정 뭐 만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오면? 그러면 결국 뭐야? 무권 대리인이 상대만 책임지는 것은 뭐야? 모두 주장할 수 없는 상태고, 응? 표대 주장도 할 수 없고, 그 다음 뭐야? 상대방이, 아니, 밖에 상대방 뭐야? 철회도 하지 않고, 본인이 뭐야? 추인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조문이 몇 조다? 무권 대리인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야. 아셨어요? 네? 그럼 상대방 뭐였으면? 철회했으면 뭐야? 즉 자신이 모여놓고 지가 스스로 모여서 원해서 뭐했어? 철회를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확정, 무효. 지가 선언했으면 끝난 거지. 누구한테 가서 책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35조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은 131조를 정답으로 해서 출제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처럼 이제 뭐 갑을병처럼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갑의 아들 을은 수익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위지해서 갑의 대리로 사칭하여 갑수의 부동산을 병한테 뭐 했다? 매도했다. 옳은 것 됐어요. 자, 1번 을이 갑을 뭐 했다? 단독 상속한 경우입니다. 을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을이 계약을 했죠. 그럼 효력이 뭐죠? 1. 불확정 무효 상태죠. 이 토지를 팔았으니 그죠? 그런데 그러면 갑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충교를 해가지고 혹시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망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상속은 특별승계야, 포괄승계야? 포괄승계는 가지고 있던 취인 거절권이 있죠?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다 승계된단 말이야. 근데 상속되는 순간, 예? 상속되는 순간 1번이 4번으로 된단 말이야. 왜요? 아, 지가 뭐 받았으면 상속 받는 순간 지토집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흐르기? 4번 됐잖아.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이 취인 거절을 뭐 받아서 상속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갖고 있었던 무슨 거절을? 취인 거절을 행사하는 것은 뭐 이건? 신이 치게 뭐 한다? 반하죠. 쉽게 해서 논리 모순이지. 지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논리 모순이잖아. 그래서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을이 갑을 뭐하면? 단독 상속하면 을은 취인 거절권을 뭐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지요. 상속받는 순간 1번이 몇 번 되기 때문에 4번 되기 때문에 확정 유효가 돼. 따라서 상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취인 거절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야. 두 번째,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을은 묵권대로서 책임을 진다. 제가 우리 민법에서는 누구 보한다? 자, 그러면 묵권들인 상대방 책임지죠? 네? 그러면 책임 이렇게 나오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여기다 또는 묵권들인이 무슨 자일 때는 제한능력자일 때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135제 그렇게 돼 있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 묵권들이 만약에 뭐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물 수가 없어. 그럼 책임 물으려면 다 바꿔야 돼. 다 뒤집어. 제한 능력자가 뭐여야 돼요? 능력자여야 되고 이게 또한 엔드 상대방이 몰랐고 선이 또한 뭐여야 돼요? 무과실 이해하지 책임 묻는 거예요. 공부할 때 민청 시험 볼 때 미피피한테 책임 묻는 경우 없어. 우리는 민법은 전부 다 누구 보한다? 미성년자 보하죠.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어. 예? 무능력자한테 도달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보호막 들어가. 다음 성년자하고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어. 그 미성년자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자, 성년자.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르다. 성년자. 반환 범위. 선이 악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 아니다. 선악 묻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응? 그럼 미성년자 무슨 자? 미성년자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누굴 보아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환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을 가지란 말이야. 그냥 쪼개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를 퉁 해가지고 원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아,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한다? 제한 능력자를 보하니까 제한 능력자는 반환 범위가 뭐뭐를 묻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단 말이야. 여기도 제한 능력자한테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민법은 누구 보한다? 미피피 보해요. 근데 아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했지. 그거는 행위 무능력자 보하는 관계가 없어. 그건 누구 보하는 거야? 상대방 보하기에서 만든 조문이야. 그래서 미성년자는 책임 물을 수가 없어.
세 번째,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네? 갑의 추인이 없더라도 병명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다? 말이 안 되죠. 무슨 상태 있으니까? 불확정 무효 상태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뭘 해지만이? 취내지만이 확정 유효가 됩니다. 네 번째, 을이 대리권 뭐 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취인을 얻지 못했어요. 병은 을에 대해서 수익권 이전 등기 또는 뭐야?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그대로네. 몇 조 냈어요? 135조 낸 거야. 몇 조요? 정답 몇 번? 4번. 5번 또 최고 했는데도 장난쳤어. 그죠? 끝에 취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지. 취인 뭐요?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60페이지 갑니다. 22번. 갑의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설명 중 옳은 거. 1. 대리권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선택을 갖다가 묶어내리면 안 되지. 응?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무권 대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누가 한다? 그래서 뭐가 기억나요? 엑스 마스크. 누구는 떠들면 안 된다. 무권 대리에서 에? 무권 대리는 엑스 마스크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최고권이 있다? 철회권이 있다, 취임권이 있다. 그럼 하면 안 돼. 할 말 없죠. 또 선택도 뭐야? 무권 떠들면 안 된다고?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선택이야. 135조 작년 쳤어. 두 번째,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본인이죠. 즉시 갑에게 뭐 했는데? 취임했는데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 철회를 통보하자 갑이 병에게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아, 갑이 이제 본인 을이 즉시 누구한테 갑이 누구야? 대리인에게 추인했어요. 근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갑에게 계약에 뭘 처리를 뭐 하자? 통보하자. 그죠?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을의 계약 손실 뭐 했으면? 통보했잖아요.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을에게 상당 기간을 뭐 해서? 정해서 뭐 했어요? 응? 취인 여백들을 뭐 했다? 최고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병은 뭐 했습니까? 최고했죠? 그 기간 지난 후 병에게 취인 통보를 했죠? 병은 을에게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 왜? 최고에서 그 기간 지나면 뭐로 되기 때문에? 추인 거절로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계약 일부에 대해서 뭐 했어요? 추인을 했어요. 일부 추인은 효력이 있어요? 없죠. 병에 뭐가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추인 효력이 뭐 한다? 발생한다는 얘기죠. 정답 4번이네. 그 다음에 5번 지금 보세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한번 끊어보세요. 그 질문이 맞아요? 아니, 그 말 맞냐고. 미성년자라도 누구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면 항의하시던 얘기는 무슨 뜻이야? 우리 미성년자가 대리할 수 있잖아. 그 기왕 뭐하다? 유, 효.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자? 상대방 보호하자는 조문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뭐부터?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그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뭐야? 틀리죠? 뭐하고 뭐는 전혀 다른 거야.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요거는 뭐요? 에?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 자 임을 뭐요? 불요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135조는 책임 문제야. 뭔 책임? 응? 무권 대리인이 그죠? 무권 대리인이 누구에 대한 책임이야? 상대방에 대한 뭐야? 책임 문제야. 책임. 그럼 무권 대리인은 방금 전에 뭐예요? 응? 제한 능력자. 저 무슨 자죠? 행위 능력 없는 자죠. 제한 능력자 또는 상대방이 아기 또는 육아실인 경우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럼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뭐 해야 돼요? 선의 and 무가실 이해되고 and 능력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갑을 병 있을 때 이게 17세면 갑도 뭐 할 수 없고 을도 뭐 할 수 없고 여기 F라는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뭐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호하자? 이걸 보호하자는 얘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대리인은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이걸 여기로 연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조문을 갖다가 묶어서 문장 만들었잖아. 미성년자라도 누구의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어 없어? 117조야.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그런 조문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것을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무권 대리 책임 면할 수 없다? 미성년 책임 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몇 조하고 몇 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 없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살짝 만들어버렸잖아. 그것이 뭐하다? 틀렸다. 어디는 맞아도 앞에 것은 맞아도 뒤에 것은 논리 무슨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번 5번 조심하세요. 몇 조하고 몇 조? 117조하고 135조는 전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대리권 없는 을이 누굴 대리해서?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소유 토지를 뭐했다? 매도했다. 옳은 것 했습니다. 1. 상당 기간 정해서 갑한테 최고했으나 갑이 뭐가 없었다면? 이것도 갑의 확답을 뭐예요? 바라지 아니한 때 갑은 이를 취한 것으로 본다. 취인 거절. 최고 침묵 노죠. 두 번째, 을이 갑을 뭐했다? 단독 상속했다. 자, 단독 상속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번이 4번으로 확정되죠. 따라서 을은 본인 갑의 지에서 취인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취인했다. 효력이 없겠지.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인 효력이 있다? 안 되죠.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 네 번째, 을이 대리권 뭐하지 못하는 경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의 계약을 이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선택은 누가 한다? 상대방. 물권법에서도 선택은 누가 합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들어갔을 때 선택은 누가 한다? 거긴 상대방 안 했지. 거긴 소유자로 돼 있지. 소유자 시옷 시옷 똑같아. 점유자가 유익비 상한 청구해도 선택은 회복자 소유자가 하고 전세권자가 유익비 상한 청구하더라도 선택은 소유자가 하고 유치권자가 유익비 상한 청구 들어와도 선택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 남은 시옷을 찾으세요. 23번에 5번 갑이 병에게 뭐한 후? 차인 후 병은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네? 맞죠? 써보세요. 추인 도달 철회 도달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먼저 뭐한 사람? 도달시킨 자가 우선하는 거니까 추인이 먼저 도달하면 확정유가 되기 때문에 병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거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60페이지에 24번 협의의 무권 대리관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상대방이 무권 대리 동의를 얻어서 단독 행위를 했어요. 아 본인은 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동의 얻어서 단독 행위를 했죠? 그럼 불확정 무효죠? 근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할 수 있잖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추인할 수 없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는 것. 단독 행위도 계약에 관한 무권 대리관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는 것. 니은 무권 대리관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인정. 되죠? 아까 무행의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니은 틀렸고. 디귿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디귿. 그게 뭘까요? 전득자한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여기 보세요. 가, 물, 병, 여기 전까지 갔어. 어떻게 하셨어요? 갑이 추인할 때는 원해서 하는 거니까, 추인은. 어디도 좋고. 추인은 이전테 할 수 있어요? 네? 이전테 할 수 있어요? 이전테 할 수 있어요? 그럼 추인의 상대방은 범위를 확대시켜도 관계없죠. 그럼 이거 할 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어? 뭘 축소해? 뭐를? 네? 표대 주장하는 이 병의 범위는 확대다 축소다 이거 축소해야 돼. 아셨어요? 표대를 주장하는 상대방 범위는 뭐한다? 축소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여기까지지 건너간 누구까지? 전득자까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좋아서는 추인의 상대방 의미를 잘 보란 말이야. 추인은 본인이 모아서 하는 거야. 지가 원해서 추인하는 거니까 관계없단 말이야. 전득자고 뭐고. 근데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표현대리 주장에서 이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니까 표대 범위는 뭐야? 확대하면 안 되고 뭐야? 축소. 지가 좋아서는 추인은 확대. 그래서 확대하고 뭐하고 축소를 같이 기억하세요.
디귿에서 늘 무권 대리인은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취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서 효력 발생 여부 결정되죠. 있는 그대로 미음 무권 대리 취인과 취인 거절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한테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없다. 있다 그랬죠. 아까 무만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거 최고만 조심하면 나머지 건 관계없다고. 아까 제가 최상발 했었잖아. 최고는 꼭 누구한테만. 그래서 딱 했는데 본인이 취인한다든지 상대방 뭐는 철회는 무권 대인도 좋고 상대방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유독 뭐만큼은 최고만큼은. 그러니까 미음도 틀렸다는 얘기지. 무권 대리가 어떻게든지 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이렇게 한번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막 치는 거야 지금. 다음 25번 가겠습니다. 권한하면 표현 대리. 자 권한을 보여요 권한. 그럼 기본 대리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넘은 거지. 자 그럼 볼게요. 1.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원인 무효 등기를 한 후 자기 명의로 이를 제3자께 매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되려면 적어도 대리인 자격으로 현명해서 계약을 해야지 표현 대리가 들어가는 거지. 일본은 뭐야?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 해가지고 팔았잖아. 그럼 대리인 자격으로 판 것이 아니죠. 그럼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 두 번째,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의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 대한 제자만을 지칭한다. 그러면 아까 24번에서 디귿 있어요. 그 디귿하고 25번에 거기 2번 있죠. 쭉 반대로 연결해봐. 그럼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확대하고 뭐 있으세요? 축소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표현 대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에 대한 자만을 가르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혹시 병이 악이에요. 그러면 이 본인은 저 본인 갑은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 없지? 없잖아. 근데 병이 또 정한테 이렇게 팔고 도망가는 수 있잖아. 근데 정이 만약에 선이 엔드 무가시랴. 응? 그러면 정은 정하고 갑하고 다툼 있을 거 아니야 또. 정 뭐라고 그래요? 선이 무가실인 정은 저 갑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책임 뭐야 책임? 어? 무슨 책임? 표대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설령 뭐라 할지라도 다시라도 나는 몰랐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얘기할 것이고 갑은 뭐야? 나는 뭐 없다. 책임 없다. 내가 지는 건 어디까지지? 여기까지지. 내가 너한테 책임지는 내가 못 진다. 가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판사가 갑편 들었다니까. 갑이 책임지는 것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누구? 상대방. 얘가 선임 무과실이면 갑이 뭘 지고? 책임지고 병이 악이면 책임이 없고 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대 주장하는 333 범위는 뭐한다? 이제 아까 좋아서 하는 추이는 24번에 뭐하고 디귿하고 25번에 뭐 2번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확대인지 축소인지. 세 번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입니까 임의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입니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방 배우자하고 타방 배우자가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가서 뭘 계약을 해왔어. 대리인 자격으로. 그것이 몇 조가 적용되면 126조가 적용되면 타방 배우자는 거기에 대해 뭐야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표현대리가 인정 안 되면 협의 무권대리지. 그때 같이 살 의사가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추인하면 되는 것이고 살 의사가 없으면 추인 거절하고 끝내면 되잖아. 그래서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25번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럼 임의대리 법정대리 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 권한은 민법 126조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있죠. 권한은 복대리 대리권도 뭐예요?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4번 틀렸네요. 다섯 번째, 민법 125조 12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표현대리 종류가 뭐죠? 제목을 얘기해봐. 두 번째. 세 번째. 입이 안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나와야 돼, 그게 자꾸 소리가. 제목. 그러니까 조목 자꾸 읽으세요. 125조가 뭐라고요? 대리권을 뭐했다? 수여. 한 것을 병한테 뭐했다? 표시한 무슨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고요. 표현 대리가 있고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다. 세 번째는 대리권 소멸된 후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이게 125조 실제 시험에서 조문만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 좀 제목을 다 달아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몇 조? 129조고 이건 몇 조? 126조란 말이야. 그러면 대리권 수여를 했단 말이야. 병한테 표시를 했는데 여기 표시는 뭐예요? 범위 내. 뭐라고요? 표시는 뭐다?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자,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하면 그대로 가면 돼. 몇 조? 근데 이 표시를 만약에 초과했으면 표시를 만약에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이 표시를 올 건, 이 기본 대리 권한을 뭐 했다고? 넘었다고. 그럼 어디로? 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음,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 대리권이 없죠? 그러면 여기 소멸된 후라고 했잖아. 그럼 과거에 대리권 소멸 있죠? 네? 범위 뭐라면? 내에서 했으면 그대로 뭐야?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되는데 과거의 대리권보다 뭐 했으면? 이걸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초과했단 말이야. 그 무슨 대리권? 표현 대리권. 무슨 대리권?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권, 권. 권보다 뭐 하면? 초과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권하면 무슨 대리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대리도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25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갑니다. 27번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다른 것입니다. 1.
유권 대리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대리는 무슨 대리와 무슨 대리로 나눈다? 유권 대리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 하나는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다시 두 가지 있어. 응?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 그럼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장 가운데? 유권 대리 주장 가운데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유권 대리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표현 대리를 심리에서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지 않는 것을 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니은 표현 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 상계 법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번 지문 틀렸고요. 세 번째,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정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 것이라도 관계가 없다. 네 번째, 민법 129조 이한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 있을 때는 민법 몇 조? 126조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선입될 수 있죠? 과거의 대리권보다 만약에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다섯 번째,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 대리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한다. 표대 주장 333 범위는 확대하지 말고 뭐하라? 축소. 이것저것 갖다 섞어서 냈습니다. 종류 3가지.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권한문 표현대리라는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의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 대리권에 복대리권도 포함되겠죠. 두 번째, 부부 일상가질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죠. 이게 임의대리다, 법정대리다? 법정대리. 법정대리도 권한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등기 신청이라고 씁니다. 신청의 대리권 같은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되죠? 이게 뭐죠? 갑을 대리권이 공법행위, 을병 대리인이가 사법행위일 때, 병은 사법형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본 대리권이 뭐라 할지라도, 공법행 할지라도,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등기, 신청, 거기 공법상 대리권 있죠? 그 공법행위 할 때 뭐 기억나? 공법행위 두 군데 밖에 없어. 공법행위 두 군데밖에 없어. 그렇죠. 107조하고 몇 조밖에 없어요. 조문 숫자 외우는 게 아니고 가서 조문을 가서 뭐하라. 확인하면서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107조에는 공법행위가 뭐예요? 공무원이 뭐 내는 거? 사직서 내는 거. 또 126조는 갑이 을한테 뭘 줬는데 대리권을 줬어. 가서 뭐하고 오세요? 등기 신청하고 오세요 라고 무슨 행위?
공법행위 대리권을 줬는데 의리 병한테 가서 뭘 하고 왔어요? 대리 행위를 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고 왔어? 가서 네? 팔았다고? 대물 변제하고 왔어요. 네? 이게 무슨 행위다? 사법행위란 말이야. 그럼 병이 본 건 뭘 본 거야? 상대 본 것은 이거 본 거지. 이거 보고 믿고 한 거지. 뭐 보고 한 건 아니야. 이거 본 건 아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행위, 대우변제, 사법행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비록 이 기본 대리권이 뭐라 할지라도 본인이 뭐 하세요? 책임지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권한 속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권한 속에 뭐가 포함될 수 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공무원의 사직은 107조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하죠?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뭐니까? 사법. 여기도 기본 대리 권한이 공법 행위랄지라도 왜 이걸 책임을 물으냐면은 병이 한 것이 뭐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불효 뭐라 할지라도 본인은 뭐 하세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채무 부담 권한을 수여받은 누구? 대리인이 5,000만 원 채무 부담 행위를 했습니다. 편대리가 뭐 하지 않아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채무 부담 행위는 뭐하다? 그러니까 4,000은 편대리가 인정이 안 되겠지만 1,000만 원 범위는 책임지고 4,000만 원은 무슨 대리로 가가지고 협의에 묶은 대리 가서 추인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예? 만 추인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거절하면 상대방이 누구한테 묶은 대리한테 4,000만 원 책임 뭐야 지라고 들어오면 되겠지. 다섯 번째, 묶은 대리가 비정상적이나 이례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권 유무나 본인 의사를 조사 뭐 하지 않았다면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뭐야? 보기 어렵다. 굳이 뭐 이런 질문을 왜 냈을까? 있는 순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서 앞에 거? 비. 정상적이나 뭐야? 그럼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했다면 당연히 뭐야? 정당한 이유가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요. 66페이지에. 30번까지만 할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이미 대리인 본인 승낙 얻어 복대리 선임했다. 본인에서 무슨 선임 감독상 책임 있다 없다? 있죠. 두 번째, 이미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 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미등기 부동산 보전 등기는 보전 행위니까 굳이 허락받을 이유는 없죠. 세 번째, 대리인 대리권 설명 후 복대리 모에서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한 경우 있죠. 대리권 설명 후 표현대리가 그러니까 복대리도 표현대리 모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 네 번째, 대리권 수혜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333이니까 각각의 기본 대리 권한관계가 뭐예요? 유효하든 무효하든 믿었던 누구를 보아야 돼? 직접 상대방 보는 거니까 꼭 유효할 필요는 없죠. 다섯 번째,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하는 권한을 하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자, 대리권 수혜 표시 표현대리
시험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다 틀리다? X죠? 이유를 말하세요. 대리권 뭐 있어 여기? 수요란 말 있잖아. 수요. 이건 숙권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양쪽 지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미 대리만 적용되고 무슨 대리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있는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도 좋고 이것도 적용됐고 법대 다 적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법대 적용된.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서 모르겠어. 모를 땐 보세요. 모를 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임대, 응? 법대 다 뭐한다? 적용된다로 가. 모를 때. 근데 임의 대리만 딱 적용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임대만 적용되는 경우. 1. 숙권행위의 철회. 아까 이거는 무슨 대리는 없어? 없죠. 두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예? 아까 뭐 있었어?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사란 말이야. 이거는 아까 제가 뭐 영업 이거 했을 때 아까 뭐 있었어요? 무슨 사원? 그럼 영업사원 위에는 무슨 관계가 있고 원법이 있고 밑에 뭐가 있다? 수행 있잖아. 이자의 대리권을 뭐 하세요? 대리권 뭐요? 빼. 아, 쓸 것. 어떻게? 끝내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숙권행 뭐 하든지. 다음 세 번째. 몇 조?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만? 확실히 기억하란 말 이렇게. 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리권 남용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적용된다. 응?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를 때 그냥 가가 됐죠. 임의 대리부터 맞죠. 근데 아까 영업사원 대리권 뺏으세요. 대리권 수혜 표시 이런 것들은 어디에만? 임의대리만 연관 있어요. 그래서 대리는 삼면관계, 복대리, 협의무권대리, 표현대리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내지 몇 개? 세 개. 그래서 복대리 꼭 좀 기억하시고 협의무권대리 있죠?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 특히 뭐냐, 제목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끝낼 거니까 이틀에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끝낼 테니까 또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안 들어 좋다 그러면 듣지 마시고, 예? 할까 말까 무조건 등록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